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오늘은 신년기획 2003 한국의 권부 4부작 중 그 세 번째 순서로 국가정보원을 말할까 합니다. 국가정보원,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무척이나 두려운 권력기관입니다. 두려운 만큼 성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역은 불신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은 너무도 자주 비리에 휘말렸고 탈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다짐했으나 그 다짐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국정원의 개혁을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지 임채유, 한학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밤, 전 국민의 시선이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 쏠려 있을 시각, 국정원에서도 팽팽한 긴장과 함께 결과를 주시했다고 합니다. 당선자가 확실시되는 순간 국정원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정원 대북 정보 파트에서 밤을 꼬박 샌다고 들었어요. 이제 저희도 잡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이회창이 됐을 때, 노무현 씨가 됐을 때를 했다가 결과가 이쪽을 기울길래 이쪽을 폐기하고 일로 저희도 그날 잡지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함성으로 국가정보기관이 밤을 꼬박 세워가며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공할 대북 관련 정보를 당선자의 취향에 맞게 가공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한테, 당선자한테 입맛에 맞는 정보를 많이 얻으셨다. 정보기관이 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의 현재 상황, 북한의 전략 이거를 그냥 냉철하게 갖고 그대로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분이 원하는 정보가 뭐겠느냐.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월급쟁이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후 개혁 대상 영순위로 지목되던 국가안전기획부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며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문화창달을 확장함으로써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알리고 그러나 개혁의 방파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이 여전히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연이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한 야당 의원은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평가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비밀 국가정보기관의 기본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맙니다. 정치인들은 각종 폭로의 근거가 국정원 내부 정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건 입수 경위는 이 국정원의 현직 고위 간부가 하나가 대생을 이런 식으로 인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정의감과 울분감에서 그 끝만 빼가지고 저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주 고위 간부 외에는 열람이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중입니다. 그게 현직 정보기관이, 정보요원이 그걸 해서 그걸 통째로 해서 넘긴다는 게 한두 장도 아니고 이건 국가정보, 우리나라 저는 그것 딱 보면서 이게 사실이면은 이건 국가정보, 한국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건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재 국정원, 저런 국정원 가지고는 정보 수집도 못하고 정보 관리도 못하고 자체 보안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정말로 문제 있는 조직입니다. 저렇게 나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줘야 돼요. 지난 대선에선 국가정보원 폐지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갖는 국정원은 폐지한다는 그런 정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확실한 개혁, 혁명적인 개혁이 반드시 있어요. 노무현 당선자 역시 국정원의 국내 기능을 폐지하고 해외 정보처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정원 내부 정보가 줄줄 샌다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조직 기강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국정원 안팎에선 문민정부로부터 시작된 인사정책의 실패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김영삼 정부 탄생 직후 대선에서 활약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국정원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92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종의 어떤 뭐 농공 현상 차원에서
상당수 인력이 외부 인사들이 이제 국정원에 아니, 당시 안기부였죠. 안기부에 들어갔고. 호텔 상무 출신 김기섭 씨가 국정원 운영 차장에 등극했던 것도 그때였습니다. 김기섭 씨나 이런 분들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조직 전체를 막 흔들어버렸다고 완전히. 그러면서 그 인사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막 변칙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못 올라가고. 정치권이 국정원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개입하고 정치권의 정치권과 선이 닿으면은 좋은 자리로 영전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직원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국민의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97년 대선 당시 안기부 감찰실에 근무하던 K씨가 안기부의 각종 비리가 담긴 내부 문건을 다량으로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K파일이라 불린 이 문건 덕에 김대중 후보가 북풍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뭐 정권은 교체 딜을 한다든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아마 그런 기대도 속으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지상정이니까. 더욱더 커다란 문제는 해직되었던 K씨가 정권 교체 후 국정원에 복귀해 승진한 것입니다. 이것만은 안 됐다. 이것만은. 다른 건 다 좋다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다량으로 훔쳐가지고 나가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도 봐줘가지고 의원 면직 계속 왔는데 그걸 1계급 특진을 시키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같은 도청 자료 갖다 주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래서 생긴다 이 말이야. 아 그럼 정권 바뀌면 또 뭐 나도 출세할 텐데 이렇게 생각.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직원들의 명함은 극도로 엇갈리게 됩니다. 이종찬 원장 취임 직후 위상 정립 차원의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살생부까지 떠돌던 상황이었습니다. 살생부 저거 지금 갖고 있는데 볼 수 있을까요? 예, 보여드리죠. 네. 살생부는 사무권입니다. 사무권. 이것이 여기 살생부인데 살생부에서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직원들 대부분에겐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PK. 살생부에 거론된 인물의 대다수가 특정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 3, 4일 전에 또 너도 지금 그 저 자가 대리 명령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지방에 있어가지고 또 뭐하냐 응? 세상을 그렇게 몰라가지고 되겠나. 또 지금 대전에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본부에서는 지금 아주 태풍전에다 줄을 대느라고 난리인데 예? 굉장히 그 내부 정보에 빨라요. 그래서 이제 서로도 연락을 야 너도 살생부에 들어있더라고 그래. 이제 그래서 알았는데 글쎄 난 살생부에 왜 들어갔는지 내가 보고 나는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걸림돌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추출해버린 겁니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 찾아했는 거죠. 어떤 잘잘못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출신 선거지가 나갔다. 이거는 인사가 진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생부에는 그동안 벌어졌던 각종 정치 공작과 정치권의 줄을 내던 한국정보기관의 부끄러운 초상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장악했던 그 집권 세력이 또 특정 지역이었던 건 사실이지요. 말하자면 30수년간 그렇게 반민주적 또는 인권 탄압 또는 비리 비행, 권력 남용을 해온 집단이 특정 지역에 편입되어 있었던 점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조직은 지역 간 파벌 싸움으로 서서히 멍들어갔고 정실 편중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강이 확실히 그 서 있어야 되는 정보 조직이라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마저도 공식적인 업무에 형님 동생 하는 식의 얘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잘못된 거예요. 국정원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 그 결과는 국정원 역사상 기록하고 싶지 않은 치욕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국민의 정부 최악의 부패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국정원이 모두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국정원은 진도 앞바다 보물선 조사에까지 직접 나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용호 씨는 이 보물선 정보를 공시해 2,000원에 불과하던 3회 인더스 주가를 17,000원까지 띄웠던 것입니다. 두 명 내려왔고 다이버들 한 7명인가 8명 내려왔어요. 씨는 동방금고 이용호 씨는 국정원 경제단장 김형윤 씨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국민의 정부 국정원의 실세로 꼽히던 경제단장 김형윤 씨는 정현준 게이트에도 연루되었습니다. 국정원 경제단의 부패 연루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습니다. 정성홍 경제과장도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국정원 심장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제2인자이자 국내 총책임자까지 부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검찰을 체포해서 보면 거기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금품 수수는 물론 검찰 수사방해 의혹까지 은별로 불리던 이 차장의 구속은 국정원의 초상이었습니다. 그 직원 그 있는 간에도 서로 간에 그 감시 기능이 없었다 이거야. 왜 전부 감시할 수 있는 자리, 그 예를 들면 감찰실장, 그 감찰과장, 거기도 그쪽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부정에 연루된 조짐을 알고도 서로가 덮어뒀다 이거야. 서로가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은 인사 조치를 해서라도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형님 마음간에 그냥 덮어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주르륵 게이트로 이제 연루됐다. 네, 역시 견제와 감시가 없는 권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 조직의 기강이라면 결국 정보기관의 생명과 마찬가지인데 이 국정원의 정보가 줄줄 샌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지금 우리 국정원의 조직 기강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국정원 조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런 현실은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힘든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국정원 개혁은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네, 임채희 PD. 최근에 또 이른바 떡값. 그래서 이 국정원 돈이 정치인에게 건네졌다 해서 지금 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김옥두 의원에게 국정원 돈이 흘러간 것을 포착한 사실인데요. 이런 사건이 가능한 것이 바로 국정원의 예산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민정부 시절엔 무려 1,197억 원의 안기부 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국정원 예산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연초 터져나온 김옥두 의원 떡값 사건으로 국정원은 또다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받은 국고수표 중 일부를 부인이 아파트 계약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문제는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국고수표를 갖다가 수천만 원을 대통령 아들 용돈을 줬다며. 업무상 횡령이야. 일반 뱉으면 바로 구속이에요. 신건 국정원장의 김홍일 의원 용돈 지급 사건에 이은 이번 떡값 논란으로 국정원 예산 구조에 대한 의혹이 다시 증폭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검찰은 문민정부 당시 안기부의 예산이 정치권에 유입되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이 구속됩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운영차장인 저의 전적인 책임이고 김기섭이 정치권에 전달한 안기부 예산이 무려 1,200여억 원에 달한다는 검찰의 발표는 충격과 함께 거센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또한 검찰은 안기부 자금을 건네받아 정치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전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 자금은 여권인사 185명을 비롯 야당과 무소속 정치인들에게도 건네졌습니다. 개인당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96년 총선에선 940억 원이, 95년 지자체 선거에선 257억 원의 안기부 돈이 정치권에 유입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은 안기부 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단언하건대 본인은 결코 김기섭 차장과 공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 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즉 자신은 사무총장으로서 단순히 돈을 받아 나눠주는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접 건네지가 않았어요. 직접 건네지가 않았어요. 직접 건네지 않으면 어떻게... 직접 건넬 수가 없죠. 그 어떻게 직접 건넵니까? 아, 이 사람은 아니, 김기섭은 공무원이고 강삼자는 정당의 사무 실무 책임자인데 어떻게 두 사이에 직접 건넵니까? 건넬 수가 없죠. 강삼재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사건의 진상을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김기섭 씨한테 그 자금을 받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그 자금을 이렇게? 글쎄요, 저는 뭐 이것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사무총장은 당 총재하고 중요한 문제를 품신하고 상의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시 당 총재가 누구였습니까? 이 안풍 사건은 검찰 기소 후 2년여가 지났지만 재판 한번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정치권으로 유입된 안기부 돈 1,200여억 원의 정체입니다. 그 얘기 빠져도 무방한 안기부 예산 구조를 강삼재 씨 변호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안기부의 경우는 그 예산을 미리 타와가지고 엄청난 이자가 생기는 걸 국고에 반납 안 해요. 마음대로 한단 말이요. 또 해마다 남는 예산을 반환을 다 안 해요. 거의 대부분 냉긴단 말이요. 그러면 그 일종의 비자금, 다시 말해서 불법 자금이죠. 그것이 안기부 혹은 중앙정보부 현재의 국정원까지 쭉 내려온 관행이다 이거예요. 즉 해마다 쓰고 남는 돈과 이자를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안기부 예산과는 별도의 비자금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시를 하셨다는 사람이요. 지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예산은 물론 비자금까지 관리하는 기조실장의 역할에 대한 의혹도 증폭시켰습니다. 역대 기조실장들이 대통령 청와대의 그 사금고, 금고지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정원 내에서는 뭐 그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장은 짧고 실장은 길다. 4명의 안기부장을 배출한 전두환 정권 때도 또한 무려 6명이 안기부장을 거쳐간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기조실장만은 단 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김연철 사건으로 중도 하차할 때까지 김기섭도 문민정부 안기부의 유일한 기조실장이었습니다. 부장은 바뀌어도 기조실장만큼은 대통령 측근 1인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큰 바로 직무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결국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 자금을 만지고 관리하는 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타부처와는 달리 국정원 예산은 총액으로만 편성됩니다. 더구나 본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은 타부처의 예비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거액의 예비비에 대한 이자와 쓰고 남은 불용액은 과거 국정원의 몫이었습니다. 일반 부처에서는 쓰다 남은 돈이 있으면 반드시 국고에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도 국정원 예산도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국고에 반납이 돼야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반납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예비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은 이미 그건 집행이 끝난 겁니다.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집행이 끝나서 불용이 없는 거죠, 사실상.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예산 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국정원의 예산을 타부처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당장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산 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가지고 최소한 그 다른 부처 예비비에 국정원 예산을 숨겨놓지는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정원은 예산 편성 심사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일반 행정부처가 단계별 정밀 심사를 받는 것과는 천장지차인 것입니다.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 단계,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그다음에 국회 예결특위 심사 이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국정원은 기획예산처 심사는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고 국회 정보위 심사 한 번만 그것도 부실하게 거치고 있는 단계고요. 예결특위 심사는 또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라는 그러니까 다른 부처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국가정보원은 한 단계밖에 안 거치는 거고 그 한 단계 자체도 굉장히 지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예결산 심사를 받지만 그마저 부실한 자료의 제출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예산심이라는 것은 기밀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큰 덩어리의 사업에 대한 총액 예산으로만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과정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가는 우리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당리당략에 의한 그 국정원 정보의 악용 또는 비밀 준수 의무의 철저한 준수, 비밀 보호의 의무의 철저한 준수 이것이 담보가 되기만 한다면 안기부 예산도 다른 국가기관 예산 못지않게 철저하게 투명화돼야 된다. 예. 예산 통제만이 그 활동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과연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가, 어떤 특정 정권을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는가라는 통제는 예산 통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국정원의 활동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 정보위원회뿐입니다. 그러나 비밀주의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국정원의 속성이 실질적인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의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엄한 통제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밀 공작 또 이것이 알려지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교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 이런 것만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안 하지 그 외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Journalists throug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America can request information from CIA documents. So in this way, the press, the public, and Congress in the USA can all subject the CIA to public scrutiny and accountability. We know in the last 20 or 30 years,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the CIA has been brought out into the open for public scrutiny and criticism for its operations. This needs to be the case in South Korea. 그러나 또 한편 정치권의 각성도 요구됩니다. 사찰하고 도청하고 국가 기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네.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국가 기밀을 연이어 유출하는 등으로 국정원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예산 회계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감시 감독도 못하면서 정치군사 또는 국가기밀 같은 걸 와서 보고할 때 그 비밀스런 국가기밀이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부작용만 낳고 있거든요. 내가 원장할 때 마찬가지지만 여기다가 정보위에다가 진솔한 보고를 못합니다. 하면 그날 언론에 새나가 버립니다. 국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준 건 좋긴 하지만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권이 망하고 거기에 관해서 다 죽을 때까지 보안을 지켜줘야 할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게 못 줘요. 그리고 정보를 못 받으면 견제를 못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당시 도청 공방으로 또 지금은 떡값 논란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국정원과 국회정보위원회. 그런데 지금 정보위 의원들은 국정원 인솔하에 13박 14일 동안의 외유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국가적 안보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양 기관은 다름 아닌 정보위원회와 국정원일 것입니다. 네, 이 떡값 문제만 하더라도 진상이 밝혀지려면 국회 정보위가 열려야 되는데 이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지금 국정원 돈으로 외유길에 나서서 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학수 PD, 또 이 대선 전국에 불거졌던 도청 의혹,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예,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관련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의 진실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지난 대선 초반 가장 뜨거웠던 논점은 한나라당이 폭로한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도청 문건이었습니다. 거물망식 도청을 해서 정치 공작에 활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도청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도청 문건에 따르면 정치인,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언론사 사장과 기자들의 통화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관용 국회의장은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용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도청 문건 폭로를 계기로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도청 방지 장치를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문의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파장이 거세지자 국정원은 역사상 최초로 내부 문건까지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문건이 국정원 내부 문건 양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건 국정원장은 휴대폰 감청 능력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CIA하고 영국하고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이런 데서 혹시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도청 문건엔 실제로 통화를 엿듣지 않고는 알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달됐느냐, 누구를 손을 받았느냐, 이것을 저보고 공개하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휴대폰에 대한 감청은 가능한 것일까? 감청이나 도청은 행위 자체는 같습니다. 그러나 도청이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타인의 동의 없이 통신상의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는 것인 반면 감청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 옛날 방식을 이제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옛날 방식이라고 해서 뭐 현재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감청하는 기술로 흔히 알려져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청기를 전화기 내부나 콘센트 내부에 숨겨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군의 단자함에 접근해서 선을 연결해놓고 외부에서 엿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단점은 도청 장치 탐색 장비를 통해 쉽게 수색된다는 것입니다.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발각될 확률도 그만큼 높으며 당연히 큰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제일 고전적이고. 그게 70년대에 하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되고 뭐 하고 하니까 또 그 전화국에서 그렇게 연결해주고 협조해주는 사람들이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좀 양심선을 하고 뭐 하고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없어지게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없어지면서 컴퓨터화 돼가니까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하는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면서 이전처럼 감청을 위해 굳이 개별 전화기나 군의 단자함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통신회사의 중앙 컴퓨터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통신상의 모든 정보가 중앙 컴퓨터를 거쳐가게 된 것입니다. 슈퍼컴이 하는 일은 모든 데이터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모든 데이터는 일단 그 슈퍼컴을 거쳐서 가야지 그래서 뭐 A하고 B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몇 분을 통화를 했고 그런 이렇게 데이터적인 게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슈퍼컴 그 기죽을 통해서 슈퍼컴을 통해서 일단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전자식 계환기 들어가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항상 듣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감청한 그 도청한다고 하는 거는 막 컴퓨터만 알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태죠. 감청의 역사에서 광케이블의 등장은 한 획을 긋습니다. 광케이블은 다른 유선 전송 매체에 비해 데이터 전송률이 뛰어나고 잡음 등 외부적 간섭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제 통신회사의 중앙 컴퓨터, 즉 슈퍼컴에서 광케이블만 회선으로 연결한다면 안방에 앉아서도 감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감청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 전화 단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전화 단자가 뭐 588에 588이다 8이다 이러면 그거 꼽아놓느냐 그건 옛날 이야기고 교환기 자체가 지금 컴퓨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필요를 하더라도 코딩 딱 한다면
그쪽 그 컴퓨터하고 같이 딱 조인트가 되는 거지. 같이 돌아가는 거야? 앉아서 그냥 무출을 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교환대에 있는 번호를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그 해서 그냥 오는 거지. 그 전화국 교환기라고 하는 요 그 컴퓨터를 다른 이제 국정원에 있던 컴퓨터가 들어가서 그냥 국정원에서 원하는 걸 해갖고 와버리니까 그런 그 외부 협조를 안 받아도 되겠죠 이제. 제작진은 도청 의혹과 감청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방송사상 최초로 국정원과 공식적인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우리 원의 감청 업무가 있고 그 몇 명이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나 기구나 이런 것은 정보기관에 정보 역량을 노출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서만 하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 통신 사업자한테 협조가 필요할 때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 업무 자체는 우리 내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선과 무선에 대해서 유선 부분에 대한 회선은 그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유선 부분은 그 회선이 깔려 있는데 무선 부분은 아직 깔려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합법 감청을 하는데 활용하는 선은 유선입니다. 무선과 유선이 통화할 때 유선 쪽에서 감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선끼리 통화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현재 검찰은 이미 CDMA 방식의 휴대폰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선뿐만 아니라 휴대폰 통화까지도 국정원 슈퍼컴에서 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선전화의 감청이 100% 가능한 시대에 무선전화의 감청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는 무선과 유선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천겁니다. 이제는 유선이 같이 엉켜요. 만약에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엉켜서 요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있죠. 하듯이 그걸 구분하는 자체가 이제는 뭐예요? 같이 엉켜도록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초석이 되겠습니다. 유선통신회사의 슈퍼컴과 회선을 연결해 감청이 가능하다면 무선휴대폰이라고 불가능할 것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미 국정원이 내부에서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 내부에 슈퍼컴퓨터가 있는 걸로 그 관리했던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전화 교환기처럼 생긴 이제 그런 기능 이제 모양새인데 핸드폰이라든지 유선, 무선, CDMA 모든 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기술적으로는 통화 내용을 따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8국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8국은 국내 전화만 유선 전화만 또 한 거고요. 저희 세트 과학정보실이 지금 아마 구국일 겁니다. 구국에 이제 구국장인데 유선 빼놓고 전 무선은 다 있죠. 최근 언론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이동용 감청 장비까지 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휴대폰 전파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장비를 도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그 컴퓨터에 개입해서 예. 그 다 도청할 감청을 할 수 있는데 예. 굳이 그 이동용이 필요할입니까? 아 그 이동용 왜 필요한가 말이죠. 이제 아까도 이제 국제범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부산항에 마약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그지 국제범죄 조직이 무기 불법 무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첩보를 입수했을 때 접선하려고 하면 걔들 핸드폰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접선 현장을 잡아내야 되는데 여기 서울에서 잡아가지고 지시가 하려고 벌써 늦죠. 현장에서 바로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런 장비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실제는. 그간 국정원 등에서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는 아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한 기업 홈페이지엔 CDMA 방식의 감청 기술에 대한 광고가 등장해 있습니다. 그 장비에 미국에서 그 CCS에서 나온 거는 그 장비에
이제 그 CDMA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하나가 다 첨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 장비만 있으면 뭐 일단 중간에서 인터셉트 하는 거는 일단 무선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비 대해서는 100% 다 인터셉트가 가능하고요. 이동할 수 있는 기지국이라는 말이 딱 적당한 겁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최첨단 감청과 방어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감청 기술을 갖지 않은 곳이 없고 지금도 새로운 감청 기술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장비 감청 기술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국정원을 주시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장비들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장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상대당, 반대당, 반대인사에 대한 도감청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계, 불안 심리를 뽑아내고 그 장비가 본연의 기능들을 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 제도적 또 이렇게 절차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노당선자 시절에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전화감청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다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채혁 PD, 국가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정원이 가진 그 힘을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잘 쓰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도 적지가 않은데 아마도 그 지난 역사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 국정원에 대해서 가지는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 불행한 역사 때문일 텐데요. 정권 남부에 열을 올리며 역사와 인권을 유린했던 것이 바로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은폐, 조작, 고문 이런 단어로 상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과연 국정원은 그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 더불어 국정원의 개혁의 방향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정권이 세 번 바뀌어온 14년 동안 줄곧 은폐되어 왔던 윤태식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은 지난 2001년의 일이었습니다. 수직인 피살 사건은 국정원과 안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정부 들어 뚜렷한 직업도 없던 윤태식은 유망 벤처 기업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수직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87년의 일. 안기부는 살인범 윤태식을 반공용으로 둔갑시킨 뒤 기자회견에까지 나서도록 했습니다. 예, 지금 들려 어떠십니까? 예, 진짜 제가 서울에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힘을 어떻게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지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안기부에 의해 수직임 살해 사건이 간첩 사건으로 조작되는 순간 수직임의 가족들은 안기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엄마를 두드려 패고 욕을 하길래 오빠가 그랬답니다. 방이 다른 방에서 각자 신문을 하는데 오빠가 그랬대요. 당신네들은 부모도 없느냐. 차라리 내 엄마를 치지 말고 나를 때려라. 당신네들도 부모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가 있느냐. 내 동생의 간첩이라며 무슨 근거가 있고 조사가 될 거 아니냐. 그 안기부 사람들한테 우리 오빠가 빌었답니다. 무릎 꿇고. 정권을 위한 신여로 전락한 국가정보기관에게 국민들의 인권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안기부는 한 가족 전체의 삶을 짓밟아 놓았던 것입니다. 비록 간첩가족으로 몰려서 진짜 피눈물 흘리고 피로토하고 내 가족이 비명에 청상에 갔어요. 40도 못 넘기고 왔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갔지만 언젠가는 우린 자식들한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언니가 간첩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화 인권을 내세운 국민의 정부 국정원이 또다시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00년 2월 국정원이 경찰 내사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들 다 잘 살게 하려고 국정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도대로 나가야죠. 왜 말은 버섯이 국정원이고 정치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다 뽑아놓으니까 이놈도 국민직이고 저놈도 국민직이고 국민들은 어디다 발붙이고 살아요? 당시 양기부장 장세동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이미 87년 사건 당시 윤태식이 수직임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사건 조작은 물론 은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소시효 없애고 과거 청산하셔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처벌 안 받고 권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처벌받고 죄 없고 응? 열심히 산 국민들 은폐 조작하고 간첩으로 몰고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들도 생명은 하나고 우리도 하나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국민의 정부 들어 출범한 의문사위원회는 지난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 사례된 한 사건의 진실을 조사 발표했습니다. 국내 의문사 1호 최종길 교수 사건이었습니다.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는 최종길 교수가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최 교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국정원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님이 타살됐다는 되셨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지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왔던 것이죠. 중앙정보부는 그 이름을 바꿔가며 안기부, 또 지금에 와서는 국정원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의 어떤 반응 또는 조사 이런 것이 있어 왔던 것도 아니고요.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각종 조작, 은폐 사건의 대부분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힘이 오용되고 남용될 때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과거의 중앙정보부처럼 무고한 국민을 고문해서 살해하던 그런 기관이 아니다. 과거의 안기부처럼 정치 공작이나 일삼던 그런 기관이 아니다. 이제 우리 국정원은 이름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이 거듭났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그 불의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불의를 지금의 국정원이 스스로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사건 기록부엔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불행한 역사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국정원도 과거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채 과거의 불신을 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도 털어내질 못하고 그럼 무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은 누굴 믿고 그런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남용할 때 그걸 누가 통제를 합니까? 이러한 민족의 기상과 기백을 국정원의 힘이 남용되는 불행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혼동했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정원의 위상과 역할을 법으로 분명히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치기 정권, 독재 정권. 문민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회 정보위를 신설하고 수사권을 삭제하는 등 안기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 말 국회 날치기 통과로 가장 남용이 심해 삭제했던 국가보안법상의 7조 찬양고무죄와 10조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은 부활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정보 조직의 속성상 그런 어떤 불법 수사라든지 인권 침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적이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정보기관은 비밀스럽게 정보 수집하는 업무에 전념을 해야 된다. 국가 비밀을 지키는 보안업. 현재 국정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각 행정부처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도 한 이제 장관급 회담 대표를 지냈던 분은 이런 식의 회담이라면 하기 싫다. 국정원이 다 각본 짜놓고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합의서에 사인만 하라는 이런 수석 대표라는 나는 하기 싫다. 이런 그 얘기까지도 이제 나중에 나올 정도로. 국정원이 각 부처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해 기획, 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할 경우에 과거 같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 권한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당수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설령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정부에 어떤 관여할 수 있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국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한 독자인 대통령에게 일주일간 수집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의 고급 정보는 모두 대통령 1인에게만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한때 청와대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거 보고하는 사람 제가 안 하면 딱딱고 둘이 앉아서 뭐 수닥수닥하고 이 정보 쪽지 주고 가는데, 이 세상에 정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뭐 그렇게 비밀인가요? 그 결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주요 부처 장관들조차 고급 정보에서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북핵 위기와 같은 사태의 직면에서도 관계 부처에선 정보 부족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어떤 장관도 국정원장이 되고 정보 좀 보내달라는 말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하면은 결례냐 생각하고. 그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예를 들면 저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얼마나 정보가 필요합니까? 그 정보를 국정에서 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주고 그도 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잘 안 줘요. 국정원장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마치 뭐 떡이나 뭐 이런 걸 나눠주듯이 인심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의 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다른 그 정보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CIA headquarters is comprised of 미국 정보기관 CIA의 경우 정보의 활용과 공유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정보가 보안 등급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되고 해당 부처 장차관 등은 물론 담당 관계자들에게까지 물 흐르듯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But if it's important enough to go to him, it's then going to go either to the president or to a cabinet officer. Occasionally to an undersecretary, if it's something that he knows that it's important, but the Secretary of State really isn't interested in it, the Secretary's turning that part of the world or problem over to the undersecretary, then the DCI will pick up the phone and talk to the undersecretary, or even perhaps talk to an ambassador. And it seeks to influence public policy in order to protect its power. One of the sources of NIS's great power is its control of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And so by its control of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by keeping that to itself and not sharing it with the government agencies, the NIS retains a powerful position. 국정원의 내곡동 청사 내에는 현충탑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음지의 활약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제1 조건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우선 국정원이 정치 개입 의혹으로 정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편 국정원 간부들의 정치권 진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나가서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고 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다급하면 안 비밀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그렇게 해서 정부 밖에서 배우기를. 그리고 국정원 조직의 속성상 무엇보다 대통령의 원칙과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곧 국정원의 행동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정보기관을 어떤 특별한 권부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또는 자기의 정파적인 이익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중립적인 컴퓨터하고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인풋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정치화 안 시키면 정치화 안 됩니다. 네, 저희 PD 수첩의 취재 대상이 되었을 때 국정원은 무척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역시 성역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결코 권력자나 조직이 아니라는 점, 국정원이 더 이상 성역이어서도 안 되고 성역일 수도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그야말로 정보가 국력인 시대에 정보는 권력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정보기관을 정권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대통령, 우리 역사에 더 이상은 없도록 모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